자,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니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죠. 자, 여지껏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은 대부분 어떤 모습들이었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그저 분만 내고 화만 내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어떤 모습들이요? 예.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멸절을 시키지는 않아요, 자기의 백성을.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 더 너그럽게 하시면서 용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을 많이 하시죠. 예, 과하게 좀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는 보면 한글말로는 계속돼서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끊임없이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많이 나와요. 혹시 몇 번이나 끊임없이, 끊임없이라는 말을 예? 보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일단 예레미야 한번 7장으로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25절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어떻게 보냈다고요? 끊임없이 보냈다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종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뭐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냥 괜히 보냈나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셨잖아요. 그죠? 또 한번 가보자고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예레미야서 1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끊임없이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을 경계했다. 끊임없이 경계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죠? 이번에는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 25장 4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왜? 돌아오게 하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경계를 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 보자고요. 32장. 예레미야서 32장. 우리 3절에 보자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또 그러시죠.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고, 예?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더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 35장에서 한번 가서 보죠. 예레미야서 35장 14절 한번 보자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뭐라고요? 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하고, 예, 그래도 여전히 굳세게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았던 44장에 돌아와서 뭐라 그러시죠? 이번에는 4절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죠? 자, 이 끊임없이라는 말이요, 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요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아니 지금 저하고 같이 본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갖고. 아니 저하고 같이 읽었는데, 예, 또 똑같은 거를 같이 보셨는데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예? 전체의 한 7번 정도가 끊임없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예? 성경 전체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요. 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갖고 이 끊임없이라는 말이요. 예? 몇 번이 나오냐면 12번 나와요.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 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12번 나오는데 7번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많아요, 안 많아요? 예,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게 지금 언제 쓰여진 거예요? 예레미야서.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뭐 일보 직전에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안타까워서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냈는데 왜 나의 말을 듣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응?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자식들한테 뭐라고 자꾸만 내가 그 얘기를 반복해서 너 그러지 마,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꾸 얘기하는데 애들은 완전 무시하는 거. 응? 귀찮고 잔소리로 들리고 그런 것들. 그쵸? 듣기 싫은 거예요. 애들의 입장에서 자꾸만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니까 듣기 싫은. 근데 부모의 입장은 어때요? 부모의 입장은 얘가 귀에 박히도록 말하는 이유는 걔가 그쪽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그 답답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은 몰라. 그죠?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우리가 마치 부모로서 자식에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듯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어요.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44장의 첫 부분에 나온 게 만군의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이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유가 나오죠. 이는 3절부터 이유가 나와요. 그 이렇게 된 황무지가 된 이유가 뭐냐? 뭐예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혔어요. 왜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지. 그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니 이 내용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여러 물론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모세에게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반복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질투가 난 심한 사람이야. 그러고 내 남자친구에게 또는 내 여자친구에게 또는 내 아내에게 또 나는 내 남편에게 수도 없이 그것도 나는 질투가 많으니까 내 질투를 유발시키지 마. 그런데 옆에서 살짝 나를 막 자꾸만 질투를 유발시키면 어때요? 예,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예? 우리 집사님은 아직 그 결혼을 안 하셔서 그냥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짜증을 나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 수준에서 이렇게 끝내시는 모양인데 결혼하는 한 분들은 짜증나는 수준이 아니라 예, 그보다 훨씬 더 도를 넘는 좀 그런 수준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질투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 옆에서 깐족깐족대면서 그렇게 자꾸만 질투를 유발시키면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했는데도 자꾸만 딴데 가서 자기의 남편이 아닌 남의 남자를 자꾸만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침 질질 흘리고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 괜히 시도 때도 없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거 싫어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서 말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나를 자꾸만 이렇게 충동질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며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게 뭐예요? 조상들의 악행, 그죠? 조상들의 악행을 누가 행했냐면 유다의 왕들, 왕비들, 너희들, 너희 아내들, 그러니까 다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멋대로밖에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야기는 뭐 반복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실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향할 때는 주로 복을 내리실 때였어요. 얼굴을 향하실 때는 거의 복을 내리실 때였는데, 이번에는 얼굴을 향해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뭘 내려요? 환난을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유다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이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 자들에게 거기 남아 있으라 그랬죠.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다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해줬잖아요.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바벨론 오지 않는다. 여기 있어야 산다. 그랬더니, 아니, 왜, 바벨론이 올 텐데, 바벨론이 와갖고 우리 죽이게 하려고, 여기, 안 온다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고. 또, 우겨가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저래도 말을 안 들어요. 있으라 그럴 때는 떠나고,
떠나라 그럴 때는 있고,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자, 뭐라고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들이? 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한테 섬기려고 우리가 이걸 그쳤을 때는 우리가 망했고, 우리가 잘 드렸을 때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만두자마자, 응? 우리의 사정이 아주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1, 2년도 아니고, 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말로 전했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망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온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 멋대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늘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예?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이것도 경배하고 저것도 경배하다가 뭐그 중에 하나가 뭐 축복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떠한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죠?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 신을 섬기든 저 신을 섬기든 나에게 복만 주는 신이라면 그게 장땡이지. 그죠?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 그걸로 만족하겠다라는 거죠. 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을 믿는 것.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는 자가 없으리로라. 보라, 내가 깨어있고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백성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김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은 그대로 이스라엘에도 이루어졌고 또 유다의 땅에도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온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그러면 와서 쳤어요. 그것을 똑똑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더라는 거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맞지도 않았어요. 터무니도 없는 그런 맞지도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귀담아 듣는데 진짜 선지자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게 아닌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건 다 듣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특히나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참 잘 드러나 있어요. 아파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45장 보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호야김이 예? 넷째 해죠. 근데 전에 우리 그 여호야김이 열심히 그 바룩이 쓴 것을 예?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찢어버렸잖아요. 예? 기억나시나요? 예. 그게 언제였죠? 예. 그 보았던 건 기억나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죠? 예레미야 36장에 가서 보시면요. 예? 9절 말씀 보죠. 9절 말씀. 예레미야 36장 9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듣고 그 왕에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 22절 보죠.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그죠? 왕의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예후디가 서쪽 선호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45장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36장의 이야기가 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이건 지금 몇 년이에요? 넷째 해잖아요. 그러니까 4년째잖아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가 해준 말을 바룩이 이미 다 적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해 찍김을 당하는 거죠. 다 불태워짐을 당하는 거고. 그죠? 예. 네리야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바룩이 열심히 적은 거예요.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의 왕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 유브라데스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다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에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와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자, 신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보복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구약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그죠?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정말. 아주 그냥 다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날이죠, 정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 없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에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파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파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을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 짓는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을 것이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예? 심판, 여기를 보면서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우리들만 그냥 주워 패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는 다 두들겨 맞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은 다 두들겨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뭐, 애굽이 다시 뭐 회복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뭐 바벨론을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말 없어요. 단지 회복한다는 말은 누구만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만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만 사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다 망해요. 자, 우리 한번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신명기 4장을 한번 우리 잠깐 가보죠.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에 또 뭐가 있나 또 궁금하시겠죠, 그죠? 신명기 4장에 가서 보시면요.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라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자,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던 자만 살았다라는 거죠. 여지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세요?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버려지는 거죠. 그죠?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 또한 군데 나와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무슨 말이 있죠? 그렇죠. 부활장이죠. 이 부활장에 무슨 말이 나와 있죠? 뭐 무슨 말이 나와 있죠? 뭐 많은 말이 나와 있죠. 뭐 15장 20
21절부터 한번 보자. 20절부터 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는데 혹시 한글 개역 한글을 보시면 그렇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4장에서 보았던 건 뭐예요? 죽게 속한 자만 사는 거죠. 그죠?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는 거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죽게 붙어 있는 자, 죽게 속한 자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가,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오죠.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에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있는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한번 뽑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정없이 치시는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가 칼을 뽑으면 예.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의 칼을 뽑아 드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날 때까지 칼이 들어가지 않고 그 칼이 뽑아든 이상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 이스라엘 지금 뭐 심판받고 유다 심판받는다고 옆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어? 너희들도 심판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스라엘을 홀렸던 그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아내를 유혹했던 그 건달들. 응? 내 아내를 유혹했던 그 건달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죠. 네? 칼을 든 김에 완전히 그내 아내를 유혹하고 내 아내를 그 아내의 마음을 뺏어갔던 그 모든 그 건달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내가 당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나 그냥 지옥 가지 뭐.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배럴이가 거의 다 됐어.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다 함께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48장에 가서 보죠. 모압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 아까 나오듯이 뭐 애굽, 블레셋, 예,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뭐 시돈과 두로, 예, 모압.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의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가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금오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미로다.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대요.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혹시 있는지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 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뭐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열심히 말씀 배우면 되지 뭐. 내가 뭐또 가르치고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예.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저는 뭐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다라고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찍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자, 여기서 보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우리는 능란한 전사라.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예,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용사고 능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강하니까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한데 무슨 도움이 필요해? 내가 강하면 남의 도움을 줄망정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뭔가를 할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다고 자꾸만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이거를 합시다, 저걸 합시다, 뭐,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단순 명료예요. 너힘 있다, 뭔가를 할수 있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모든 일을 할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나는 모든 일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갖고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자. 강한 막대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다. 딱딱하고 아주 강한 막대기예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지팡이예요. 자기 잘났다고 여자들은 또 아름답다고 또 이렇게 또 떠벌리고 돌아다니고 있죠. 그죠? 그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희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 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라욧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게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심한 교만이에요? 심한 교만이 뭐라고요?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 심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라. 무리가 길헤레스의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라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엘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도 물도 황폐하였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유다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이방 신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너희들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소리 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파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과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세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하는 날 함락당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뭐라고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 그랬어요. 자,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고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됐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들 땅을 지나갈 때 막 지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에돔 땅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또그 모압과 아니죠. 그렇죠.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갈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그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이 다시 생겨났나요? 아니죠. 애굽 땅도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시는 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지질이 궁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애굽은. 자, 4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가 임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도망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도망해도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들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와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니 모압이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딸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의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죠? 따라 나오죠? 암몬 받을 심판 나오죠, 이제. 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보복의 날, 그죠?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이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돔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을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비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의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호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에서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는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돌아간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모압 사람들을 내가 돌려보내겠다. 암몬도 보내겠다 그러죠. 계속해서 보죠.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산을 그에게 닥치게 하며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에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무슨 잔을 마신다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에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어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교만한 자인 줄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뭐라고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 타락한 그 그룹에 대해서 얘기할 때그 타락한 그룹이 어디에서 왔다 갔다 그랬어요? 네? 아니, 성경에 그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에덴에 있기 전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진짜 다 잊어버리셨는 모양이네. 하나님 성자 안에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죠? 돌들 사이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바위 틈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위 틈에 사는 자.
그죠? 교만하고 심판을 받을 자들.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그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위 가운데서 살면서 교만한 자들, 멸망한다라는 거죠. 17절부터 계속 보죠.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도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에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이죠. 이제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히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들을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림받아 되었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전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자, 이런 말씀은 다른 선지서에서도 계속 똑같이 나왔어요. 기억하시나요? 다른 주변 나라가 다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계속 똑같은 지금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들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그죠? 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니 달려나려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 같고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째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을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선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태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의 사방이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의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완전히 다 이제 심판을,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할 자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도망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은 자에게 앞으로 또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장부터 보시면요. 이제 바벨론에 받을 심판이에요. 자, 보세요. 바벨론은 맨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던 모든 지금 나라들은 누구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앞에 있던 나라들은 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이 그 중동 지방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다고요. 이스라엘과 뭐,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정복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들은 신났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저 나라를 정복하고 막이 나라를 깨뜨리고 다 박살을 내고 아주 신이 났어요.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지금 막 쏠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기고만장했어요. 야, 우리는 너무나 강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의 손에서 건질 나라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손에서 건질 신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정복했고 다 때려부셨다. 그러고 있을 때 뭐라 그러는 거야? 이제 자, 이제 너 열심히 했어. 내가 너잘 썼는데 이제는 네가 박살날 시간이야. 그 마지막에 박살나는 거는 바벨론이죠. 결국은 바벨론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 사탄의 나라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바벨론이 대표로 지금 상징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조차도 이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마지막에 그 나라예요. 그 이제 완전 심판받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은 나오라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동참하지 말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왜? 그건 심판 당할 거니까. 완전 끝내버릴 거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나라, 바벨론의 나라, 큰 나라, 그거를 없앤 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양이 마지막 앞으로 올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결국은. 이 모양이 그저 우리는 그냥 뭐 에돔이 멸망했고 모압이 멸망했고 암몬이 멸망했고 게델과 하산이 멸망했고 아 그랬구나. 그냥 역사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요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에 나타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예로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지나간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바벨론의 심판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우리가 미루죠. 이제 뭐몇장안 남았어요? 50, 예. 지금 50, 예. 3장 남았어요. 3장. 근데 3장을 끝내기에는 좀뭐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는 에가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와, 여기를 보면서, 야, 곰곰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럴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신 건가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그거에 대한 약속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은 유다의 백성이 완전히 바벨론으로 이제 사로잡혀가게 되는, 그것의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시드기야가 죽고, 모든 백성들에 대한, 주변 나라에 대한 보복은 이제 끝나는 거. 그런 이야기로 예레미야가 맞춰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뒷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구조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그 선지서는 오히려 조금 더 보는 게 쉬워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모세 오경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고 정말 생각하고 연구하고 정말 봐야 될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쭉 읽어가면서 아 이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일을 왜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건지를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쉽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거의 지금 우리 예레미야 끝부분에 왔는데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